장애 학생의 이야기, 마음의 끈. 배리어프리한 중앙대학교가 되기를 바라며 이번 학기 라디오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중앙대학교는 현재 장애 학생을 1년에 8명 이내로 뽑고 있으며 교내에는 여러 가지 장벽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벽을 허물기 위해 저희 라디오는 장애 학생, 중앙대학교 장애 학생이 위하다, 중앙대학교 62대 총학생의 장애인권위원회의 목소리를 담아봤는데요. 1화는 장애인권위원회의 전 위원장이자 시각장애 학생 정승원 아버님, 2화는 중앙대학교 62대 총학생회 장애인권위원회 기획국원 박현경 하부님, 3화는 장애인권위원회 일상사업국원 김민지 하부님, 4화는 위하다 위원장 정현진 하부님, 5화는 장애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이자 지체장애 학생 이기석 하부님, 6화는 장애학생 도우미를 하시는 고모송 하부님, 7화는 위하다 부원 강지은 하부님, 8화와 9화에서는 위하다 창단 구성원이자 청각장애 학생 김세주 졸업생, 그리고 10화에서는 지체장애 학생 고성민님께서 전화 인터뷰에 응해주셨습니다. 다음 주 11화에서는 1화에 출연하신 정승원 아버님과 보이는 라디오로 청취자 여러분께 찾아뵐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출연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할게요. 마지막으로 유튜브 채널 중앙대학교 방송국 UBS에 올라온 월요일 저녁 방송 마음의 끈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